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이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그런 부정선거 점검을 때문에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해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쪽 동네 사람들의 역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든든한 우군이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행동대장처럼 일당 백을 할수 있는 인물이 바로 대법원 특별 2부의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그런 굳게 결심을 하고 이번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대를 맺습니다. 아마도 그는 부정선거를 덮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앞으로도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덮을 때면 이런 돌격 앞으로 하는 인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로서는 즉시에 적합한 인물을 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다시 한번더 신발끈을 조여매고 다시 승리의 그날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월 30일 날 영등포를 재검표하는 데는 그 재검표 결과를 우리가 세 가지를 특별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적,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너무나 뚜렷한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는 놀라울 만큼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관외 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같은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에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외 사전투표는 가짜 투표지 박람회라 불릴 정도로 6월 28일 인천 연수월, 8월 23일 경남 양산을과 유사한 위조 투표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형태의 위조 투표지 유행, 그러니까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들이 대거 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데 왜 관내 사전투표는 놀라울 정도로 문제가 없는가? 이상한 투표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가? 우리가 특별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흠결이 없는 그런 이상 투표지가 유독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현저하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앞으로 재검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서 실시되었던 재검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한 또 다른 투표지로 투표함이 갈아치워질, 바꿔졌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차 통과리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유독 관내 사전투표만 이상한 투표지가 눈에 도드랄 정도로 줄어든 것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 노르웨이 대사를 지낸 이병화님은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영등포을 재검표 결과를 한 설명에 따르면 8월 30일 날 영등포 재검표의 가장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투표지 보관 장소의 문 손잡이에 있는 봉인 및 도장 날인 형태가 15개월 전 전거 보존식 최후로 촬영된 것과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보관 장소 문 손잡이에 있는 봉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제2차 투표지 통과리, 함과리 가능성을 크게 부각시키게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더더욱 철저히 파고들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투입했을 것이란 그런 2차 통과리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상당히 많이 거론돼 왔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추격이 통계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통계적 이상현상, 통계적 변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등포의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사이에 이례적인 변칙, 특이한 현상,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치 4.15 총선에 대한 그런 통계 데이터의 통계적 변칙이나 특이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추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사이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바로
재검표를 임하는 사람이 관내 사전투표에 다시 조작, 통과리란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2차 통과리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어질 재검표에서도 관내 사전투표를 비롯해서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추가적인 조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아주 쉽습니다. 1차 통과리를 하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가짜 투표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2차 통과리를 위한 새로운 투표용지 제작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또 새로운 이미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초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평량을 앞에서 150g, 170g을 써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장 새로 100g으로 바꿔가지고 새로 인쇄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법원의 내부 공모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법원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이 나서가지고 사진을 삭제하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대법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그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공조하고 그리고 부역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법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관외 사전투표지에서는 이상한 투표지 만국박람회였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6월 28일 인천 연수원, 8월 30일 경남 양산을 출연했던 이상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등의 대부분의 유행들이 8월 30일 날 영등포 을에서도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관내 사전투표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지의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투표지 유행 가운데서도 특별한 것은 투표지 이면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것들이 다수 발견됐고 또 스카치 테이프 대신에 색깔이 있는 갈색의 보통 테이프를 붙인 투표지들이 상당수가 발견됐습니다. 테이프를 붙은 투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게 제 원인은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쇄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투표지 이면에 붙은 인쇄소용 본드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드를 살짝 벗기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찢어진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나 보통 테이프를 붙인 것입니다. 이를 루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은 사전투표지는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접함과 마찬가지로 스카치 테이프로 찢어진 투표지를 붙이거나 보통 그런 테이프로 붙인 것은 모두 다 인쇄소에서 사용되는 본드가 실수로 뜯어졌고 그 본드가 떨어진 것을 제거하는 것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투표지가 찢어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인쇄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도 붙이고 그리고 테이프도 붙이는 그런 투표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위조 투표지가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제조되어서 투입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4.15 총선은 전면적인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